네, 안녕하세요. 오승관 중승재관입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현장 마지막 안방 부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는 이제 현관 쪽에 있었던 곳이 안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안쪽에 있던 방이 안방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방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복도의 제일 끝부분이고요. 쭉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화사하게 받쳐주는 이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면은 이제 실크돔에 마감을 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구정 헤리티지 원목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도 고급 자재 썼고 벽체는 가장 노멀한 걸로 사용을 했고요. 천정도 도배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보다시피 좀 포인트가 되는 이 벽면, 침대가 들어갈 이 헤드 부분만 알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좀 중간에 선을 좀 줘가지고 이 도배가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을 설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실은 이 부분입니다. 원래 저희가 3D상에서 계획했을 때는 이쪽 벽면을 그냥 가장 심플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붙박이장으로 계획하자라는 게 저희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게 긴 형태다 보니까 여기까지 전체로 다 막았을 때 수납은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답답하다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벽면, 그러니까 여기 기둥이 크게 있어요. 기둥이 크게 있어서 여기 실제로 이제 장을 설치하더라도 수납을 실제 한다는 건 좀 어렵긴 했었거든요. 실제 일자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쪽하고 이쪽 정도만 깊게 수납할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수납이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을 거고 깔끔한 맛은 나겠지만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저쪽에 지금 양재천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 여기 장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쳤을 때와 장이 없이 이쪽을 통해서 이쪽과 이쪽 사이로 보이는 뷰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쪽 벽 같은 경우는 안방에 있는 욕실하고 동일한 타일로 시공을 해서 일체감을 줬고요. 보다시피 600에 1200짜리 이제 타일로 시공을 해서 벽면에 이제 포인트 이미지를 만들어줬고, 상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해서 간단하게 책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 이렇게 간단한 DP 같은 거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공간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또 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방들이랑 동일하게 간접 조명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 형태로 코니스 조명 계획을 해서 저녁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조명만 좀 흘러나와도 공간이 좀 깔끔하게 느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상하부 수납 계획을 하고 세트서부터 간단히 구성 보면은 위에 모자장, 큰 옷 걸 수 있는 곳 서랍, 그 다음에 왼쪽은 선반, 오른쪽은 망장, 그 다음에 왼쪽은 다 선반, 위에는 옷 거는 거, 여기는 위아래 옷 거는 거, 밑에 서랍 형태로 구성을 해서 역시나 수납도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잡아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벽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 벽이 없었고 이 벽이 원래 막혀 있었죠. 원래는 기존에 막혀 있었는데 저희가 이쪽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면은 이 공간 안에서 세 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됩니다. 굳이 여기 문은 안 달았던 이유가 여기까지 문을 달았을 때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면 각 공간별로 나눴어요. 지금 현재 우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성인 남성 역시 편하게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도 새로 만들면서 바로 측면 뒤쪽 벽 같은 경우는 벽체를 새로 형성하면서 이렇게 코니스 형태의 그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전체적인 바닥 구배를 이 샤워 구간 쪽에 트렌치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 구배는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보는 것처럼 포켓 형태의 슬라이딩 도어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화장실이 딱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 여기도 공간이 보면 한 1.1m 정도 되는 정도 공간이 넓고, 보다시피 이렇게 앉아도 좌측, 우측, 위아래 다 전체 여유 있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또 측면 같은 경우는 매립 수전을 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탑불형으로 수전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른쪽에 포인트 되는 조명 하나 넣어주고 거울로 배치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서랍을 구성해서 수납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쪽 그 세면대가 들어가는 공간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배관 탑볼에서 나온 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납을 못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좀 따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공간은 공용 욕실이었던 공간인데 공용 욕실을 이제 안방 욕실로 편입을 하면서 동시에 세면대 공간, 이렇게 변기 쪽 공간, 그다음에 샤워하는 공간 등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나눴고,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조금 심심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보시면 아치형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전체적인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공간에서 혹시나 물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기 공간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물 빠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여기 단차에도 지금 보시면 안쪽이 한 10mm 정도
그 단차를 줬고, 그 다음에 이 샤워 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앞쪽은 한 10mm, 안쪽은 한 20mm 정도의 구배를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은 좀 단차이가 최대한 못 느낄 수 있게끔 교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자, 어떠셨나요? 타워 팰리스 한 유닛인데 이 유닛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구조 변경을 제가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공간별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조 변경된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특집으로 좀 촬영을 할 거고요. 각 공간별로 궁금한 부분들은 이렇게 영상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웃음꽃 송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조금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실제 이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